콘솔 전용 헤드셋이 K사준에 온다는 첩보를 듣고 저희는 플스5를 직접 구매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3080 터프, 3080 스트리스 마냥 환상종이었어요. 그 어디에서도 팔지 않고 모두 다 산다고 하지만 구할 수 없는 그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게 요새 유행하는 그 페이퍼런치인가? 안녕하세요, QM바트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 터틀비치의 스텔스 600 젠2를 리뷰할 겁니다. 터틀비치가 저희 쾌이사존에 이걸 보냈는데 저희가 받으면 당연히 여러분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께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아쉽죠. 그래서 두 개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아직 출시하지 않는 그 게임, 모두가 나오길 손꼽아 기다리는 그 게임, 하지만 이러고 또 연기할 수도 있는 그 게임, 그러다가 또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그래서 결국 8년이 지나서 요번에 나온다고 말만 하는 그 게임, 바로 사이버펑크 2077을 선물로 네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코드가 아닌 실물 패키지를 드리도록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하단 고정 댓글로 있는 구글폼 이벤트를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까보죠. 아, 잠깐, 여기 플스4라고 적혀있지만 소니에서 플스5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새 플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아, 물론 못 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나왔다는 말만 들었지 산 사람을 본. 그리고 PC의 호환성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 USB를 PC에 꽂아도 정상적으로 잘 들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화이트 제품과 블랙 제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완충제부터 깔끔하게 깔맞춤을 해놨는데요. 근데 이건 왜 검은색이지? 화이트 제품인데? 이 케이블에서 아쉬움이 묻어나네요. 할 거면 제대로 플스용이라서 그런지 블랙 모델은 깔끔하게 로고와 이어패드 부분에 푸른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화이트 모델은 푸른색 대신 은색을 썼고요. 이번 제품에 젠2가 붙은 만큼 외형적으로도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이 마이크. 젠1에선 이 마이크가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요, 이번엔 아주 깔끔하게 접으면 본체와 일체감 있게 접히고요, 펴면 이 정도 길이? 사실 좀 짧아 보이긴 해요. 추가로 이렇게 접히는 관절이 있는데 얼만큼 움직이냐? 요만큼 아주 살짝 움직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관절 이걸 빼버리고 한 2750원어치 깎아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서로? 아니, 이럴 거면 늦칠 말던가. 늘려면 제대로. 그렇다 보니까 단일 지향성 마이크가 아닌 모든 각도에서 오는 소리를 잡는 마이크라 마이크 소음은 약간 감수하셔야겠지만 뭐 콘솔 전용으로 쓰는 데는 큰 문제 되지는 않겠죠. 단 PC용으로 쓰면서 청초 키보드를 쓴다? 팀원들과 소통할 때 일단 쌍욕 박히고 시작하는 건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보니까 상당히 가볍습니다. 무선 헤드셋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00g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약 290g. 자, 그리고 착용해보면 이런 느낌? 생각보다 착용감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살짝 타이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과격하게 움직여도 떨어지진 않겠죠? 물론 머리형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압박감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뭐가 좋냐? 그렇죠, 역시 음향입니다. 특히 이 강한 장력으로 극저음역대에서는 밀도 있는 소리를 들려주었는데요, 비교하면 더 정확하게 보이죠. 게다가 저 빨간색과 파란색 선 각각 좌우를 의미하는데요, 젠1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중음역에선 낮은데 고음역에선 왼쪽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결국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는 건데요, 확실히 이번 버전에서는 좌우 밸런스는 물론이고 토널 밸런스도 이전 버전보다 개선한 모습을 보여줬죠. 뭐 이 정도면 게임이나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영화 감상할 때도 나쁘지 않겠죠. 누가 봐도 젠1보단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겠죠. 경량화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버튼을 누르거나 어디 닿았을 때 생기는 마찰음이 생각보다 좀 크고 저렴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무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안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 얼마냐? 129,000원입니다 사실 터틀비치가 국내에서 유명세가 조금 떨어지지 북미에서는 판매량도 1위도 하고 생각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괜찮은 곳입니다. 이전 스텔스 600 초기 모델보다 가격이 살짝 높아졌는데 좀 살펴보니까 외형과 음향 성능은 이 가격차 이상으로 좋아졌다고 느껴지네요. 자, 여기까지 QM 바트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했어요. 야, 뭐 콘솔이냐, 구해지지도 않는 거 맨날 플스5 사지도 못하는데 애들, 그냥 롤이나 하자. 마이 정글하던가 탑베인 해가지고 그냥 싹 협곡에 그냥 무쌍을 찍도록 해줄 테니까. 웃어? 실버 무시하냐?